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찰들이 한 10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려 4만 5천 달러, 한화 약 4,500만 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 베네치아 경찰서는 열심히 일하는 한 20대를 도우려 4만 5천 달러 가까이를 모금하는 데 도움을 준 이후 그들이 베푼 친절함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. 약 6달 전 주류당 덩칸 씨는 운이 갈수록 없어져 갔습니다. 그가 소유한 차량은 부서졌고 이로 인해 매일 5시간씩 걸어서 출근해야만 했습니다. 베네치아 경찰서의 경찰 커크 캐퍼 씨는 어느 날 밤 그를 발견했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를 물어보았습니다. 던칸 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, 어떻게 그가 일하는 곳까지 걸어가게 된 것인지, 차 수리와 대학교에 돈을 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. 18세인 던칸 씨의 직업 윤리의식에 감동을 받은 캐퍼 씨는 지역 경찰관 협회로 달려가 이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서는 그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들은 그가 직장까지 통근하는 걸 도와줄 멋진 새 자전거를 주게 된 것이죠. 이들은 또한 모금 웹사이트인 고펀드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주류당 씨의 미래를 도와주려고 했으며, 미국 전역에서 4만 5천 달러, 한화 약 4,5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. 덕분에 주류당 씨는 새 자동차를 살 수 있었고 현재는 차를 몰고 출근한다고 합니다. 이게 그 전부가 아닙니다. 보도에 따르면 주류당 씨는 현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경찰관이 되려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언젠가 그도 운이 없는 그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해줄 수 있게 될런지 또 누가 아나요?